예은이 형, 저 브이로그 이번에 나오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응원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가까이 찍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잘 나와요. 뭔데? 누구 브이로그인데? 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건데? 부산에서 하죠. 아, 감사합니다. 저 응원 한번 해주세요, 형. 유진이는 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 유진아, 이 마음을 다스려라. 무슨 말이죠? 오, 잘생겼어. 나도 알아. 나도. 왜 이렇게 중동 스타일 미남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살짝 만수르는 느낌? 그렇지. 이런 거 찍은 거 아시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때 그게 또 제가 해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합류 못해서 제가 못 나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거든요. 아 이번에? 네. 아, 이번에 나오는 거? 그 브이로그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재활하는 모습이라든, 그 우리 밥 먹는 거라던가 피칭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비 많이 온다. 이제 내년에는 아프지 않고 주성이랑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요. 주성이도 아프지 말고 저만 잘하면 괜찮아. 잘할 거. 자 이제 12시 45분 퇴근합니다. 집이 가까워가지고 갈 때 태워다 주세요. 이건 먹여주셨어요. 좀 제 거 좀 재미없게 나갈 것 같아요. 춤출 수도 없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밀리가 또 이렇게 반겨줄 거예요. 아마도. 네. 엄마가 밀리다. 밀리. 역시 집에 왔는데 반겨주는 건 밀리밖에 없네요. 밀리 좀 자고 있었나 봐. 자고 있었지. 이렇게 항상 놀아줍니다. 백설공주. 백설공주를 입혀볼게요. 릴리? 간식만 먹어봐. 일로 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릴리. 일라 일라. 오 올라왔어. 오오 많이 컸네. 가자. 가자. 얘 손바람 불었네. 아 진짜? 찍어줘. 나오고 있어 지금? 어 떨어졌어. 나왔을 때. 릴리. 아 해봐. 아 해봐. 아 술방울 물었어. 봐봐. 춥나봐. 추웠었다는 건가? 입자. 입자. 어 여기 고척돔이 보이죠?
저의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 소파는 1인용 소파는 마음이 지칠 때 그럴 때 이 책을 이렇게 좀 보면서 쉬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아직 이만큼밖에 읽진 않았습니다. 3페이지 정도. 저희 구단 심리상담 선생님이 이 책을 몇몇 선수들한테 선물을 해주셨고요. 오늘부터 좀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기청정기. 이 공기청정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물을 갈아주시고 그러면 여기 물이 채워져 있어요. 공들이고요. 제 데뷔 첫 승? 데뷔 첫 삼진.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데뷔 1년 때 받은 거고 이거는 초등학교 한 1학년? 스파이더맨 거의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되게 오래된 제 친구고 우선 밤마다 저를 지켜주죠. 그리고 거울, 이 전신 거울. 여기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보고 나가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랑 이게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 그리고 유현진 선배 배구공에 사인을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배구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유현진 선배가 오셨는데 그때 이제 야구공이 없으니까 배구장에서 배구공에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우진인데 유진으로 잘못 쓰셔가지고 뭐 고치긴 했지만 그런 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자는 곳. 여기 이제 바로 앞에 고척돔이 보이는데 항상 이제 퇴근을 하고 제 야구장을 보면서 내일은 어떤 생각으로 야구장에 나갈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그리고 이거는 자기 전에 내리고 자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제 옷장. 제 옷장인데 깔끔하게 엄마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팬분이 주신 티셔츠인데 이건 팬분이 준 티셔츠인데 되게 이거는 우선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있죠. 제 가방, 뭐 패딩, 이렇게 옷걸이 여기도 딱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 대한항공 배구단에 정지석 선수가 던져줬어요. 여기 시합 전에 원래 공을 던져준다고 했는데 지금 잘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이제 저는 책 읽을 거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이제 저는 책 읽을 거니까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앉아. 손.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와, 자꾸 손에 간식이 있는 걸 귀신같이 알고 또. 기다려. 하이파이브. 옳지. 아직은 애기라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있잖아. 아빠가 개인기를 많이 가르쳤는데 손 보이시죠? 이걸 삼삼옥수라고 하나요? 하이파이브! 옳지. 밀리 애가 이빨이 간지러워가지고 이게 원래 진짜 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뜯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끝이? 매트를 깔아줬는데 이게 이거를 비종템이라고 하죠. 리자발 리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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